네, 굿모닝 뷰 또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G 장비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미국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디시 네트워크에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주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이 지난 2020년 버라이즌에서 수주한 8조 원 규모의 계약 이후에 미국 내 5G 장비 공급 중 역대 두 번째 규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이번 수주를 통해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글로벌 5G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더 나아가 6G 시장 선점을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로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하이브의 1분기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1분기 매출액은 2,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70억 원으로 6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를 살짝 하회하는 규모인데요. 다만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던 상황이고 이보다는 2분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도 오늘 2분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앨범과 공연 매출이 대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열린 BTS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하이브는 최근에 게임 사업 부문을 분사를 했는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출시 준비 중인 게임 인더섬 위드 BTS의 성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사전 예약 건수 10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주가는 다시 전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9.7%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회사 이외에 자체 사업인 전자비즈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비즈의 신사업으로 현재 5G용 제품과 전기차 사용 소재, 에너지 소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26년까지 매출을 8배 더 증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중공업과 건설기계 이외에 이렇게 소재 쪽의 신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부채 비율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경영난 후에 재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메타버스 ETF 8종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26.8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게임과 플랫폼 업종의 급락세에 두드러지고 있고 반대로 엔터주들의 흐름은 견조하다고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은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있는데 이 매크로적인 환경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